지금 거리가 상당히 멀고요. 예. 하지만 저 거리를 언제든지 깰 수 있는 홈런기입니다. 미들킥 나왔습니다. 오! 번개 같은 나르창이가 나왔습니다. 홈런기. 네. 자, 그리고 다시 킥 공격. 고지의 전진. 오! 오, 들어갈 때 라이트 카운터.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주고 있는 홍영기. 자, 씩 웃고 있는 홍영기. 바디킥. 오, 스피드킥까지. 자, 도발해주고 있는 나카무라 코지인데요.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이 미들킥 선제 공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오. 나래차기가 나왔고요. 예. 약간만 아래쪽으로 들어갔으면 충분히 KO를 시킬 수 있었던. 2라운드 출발합니다. 지금 나래차기 하는 타이밍에 몸 중심이 좀 뜰 수 있기 때문에 예. 저 나카무라 선수의 라이트를 헤드킥 들어갔습니다. 살짝 걸쳤습니다. 네. 임팩트가 조금 작았고 그리고 라이트 붙었습니다. 리킥 좁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드킥 로킥 받으면서 라이트 카운터 오른쪽으로 돌아주고 있습니다. 헤드킥 그리고 나래차기 공격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전후쪽으로 달려갑니다. 나카무라를 끌어당기면서 방어했습니다. 이렇게 2라운드 마감됩니다. 그거를 좀 버텨내는 나카무라 코지 선수도 굉장히 대단했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또 클린 히트를 또 맞추는 홍영기 선수 또한 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예. 지금 이 장면인데요. 이 앞면에 더 펀치를 꽂아놓는 모습까지 있었고 니키 이거는 가드 위에 걸렸고요. 예. 나카무라 선수의 라이트에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헤드킥은 굉장히 묵직했어요. 그렇습니다. 3라운드는 어떨지. 출발합니다. 홍영기 선수의 세컨칙에서 이제 먼저 킥을 해. 오! 킥 잡혔어요. 다시 한번 나리 그리고 디리빨. 다시 한번 디킥. 천천히 킥 타이밍을 보고 있는 홍영기입니다. 오! 헤드킥. 자, 그리고 자세 낮추면서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끌어당기면서 태클 성공. 여기서 킥 캐치를 당했었고 로드 FC는 이제 라운드별 점수제가 아니라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총 점수를 택해서 하는 그런 포인트적인 판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마이너스 3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심판 3대0 전원일치로 만장일치 메디컬 대한민국 팀